요즘 최신곡 듣네요. 버섯으로 스테이크를 하는 거야. 버섯으로 스테이크 한다고? 이거는 정말 버섯의 발견이에요. 고기로만 스테이크를 만든다는 편견을 버리셔도 돼요. 뭐야? 저 버섯은 고기 느타리 버섯이라고 해서 고기 느타리가 있어요? 고기 느타리 버섯. 이름이 고기 느타리 버섯이에요? 이거는 일반 느타리 버섯보다 식감이 되게 고소하고 쫄깃해서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얼핏 보기엔 그냥 느타리 버섯인데? 식재료가 굉장히 다채롭다. 올리브 오일을 뿌려요. 응? 오, 저렇게 뿌리네. 공무기처럼. 소금과 후추. 착착. 200도에 20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그대로 익히나 봐. 5분에. 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고기처럼. 20분 조리 시작. 돌아가는 동안 소스를 만들 거야. 소스 들어갑니다. I'm right here. 소스도 우리가 아는 소스는 아닐 것 같아요. 또 다이어트 소스가 나올 것 같아요. 다진 마늘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또 식감이 살아나니까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져, 다져, 다져. 마늘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요. 투명해지면 이제 파프리카 다진 걸 넣습니다. 파프리카 또 색감이 진짜. 좋잖아요. 또. 고기 좋지. 그리고 또 복복. 향기로와 토마토 퓨레 투하. 저게 99% 토마토예요. 아, 언니 토마토. 네. 아니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 많잖아요. 그거는 너무 당분이 높아. 당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저당 토마토 소스가 되는 거야. 저당 토마토 스테이크 소스. 토마토가 뭐라 그랬지? 네? 토마토가 뭐라 그랬지? 염분을 빼준다 그랬지. 그럼 두끼가 빠지면 또 예뻐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먹어야겠지. 여기다가 이제 온갖 야채, 과일 이렇게 깍둑썰기 해가지고 뭉근하게 해가지고 토마토 스튜나 스프처럼 끓여 먹어도 되지. 저희가 모자 일부러 입힌 거 아니라 직접 쓰신 거지. CG가 아닙니다. 훈련소 모습인 줄 알았어요. CG가 아니에요. 굉장히 돈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발사믹 한 숟가락 투하. 발사믹, 알룰로스, 올리브유. 감칠맛이 납니다. 이제 버섯을 꺼내보겠습니다. 다 됐다. 나 좀 궁금해요. 자, 고기 느타리 버섯. 됐을까? 오, 너무 예쁘다, 진짜. 꽃이 폈어요. 꽃 같다. 오, 작품 같아, 작품. 네네. 작품 같아. 이제 접시에 투하. 저 소스를 바닥에 깔고. 지다, 지다, 고급지다. 야, 고급지다. 진짜 대박이다. 와. 버섯 스테이크. 원장님, 저거 진짜 대박인데요? 맛과 영양을 다 잡았어. 다이어트 레스토랑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선배님. 나 무조건 가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좀 무조건 가요. 맛을 한번 볼까요? 우와. 진짜 너무 맛있고 버섯은 완전 고기 맛이 나네. 최고, 최고. 와인이랑 뭐 샴페인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초대 손님 요리라고 꼭 굳이 고기로 안 해도 충분히 저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작품이에요. 너무 멋있어요.